안녕하세요. 성나긴의 행복한 오늘 기쁜 우리.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영원, 김민석입니다. 네, 벚꽃이 핀 오늘 여러분께서는 서울 성락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활절 특별 공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프닝 무대는 블랙 가스펠 호산나, 리드 보컬 한경태, 배우빈, 이소라, 전지인, 김지원, 크리스찬 처치 밴드와 콰이어, 연합무용팀의 압도적인 공연이었죠. 아, 우리 학생들 뭘 해도 참 저희랑 다릅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대학부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무대를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나긴 여러분, 오늘 부활절 활짝 열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활절 특별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여기 신길동에서 보내주셨는데, 네. 신길동에 사시는 강순영 학생. 네, 강순영 학생입니다. 순영 학생이네요. 예. 17살 고등학생. 네, 순영 학생이 보낸 게 아니고, 예, 보니까 우리 그 순영 학생의 친오빠가 대신 보여준 사연인데요. 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는 하루 종일 수업받고, 그리고 새벽에 뜨는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 한마디로 진짜 불쌍하죠. 저번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 글쎄 자기도 자기 꿈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대학은 갈 수 있을지, 졸업은 하면 취업은 또 잘 될런지, 아, 그럴 바에는 그냥 그 공부 다 때려치우고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아, 그 슈퍼 그거요?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박 나서 가수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동생이 웃긴 건 그런 애가 밤마다 그렇게 라면을 끓여 먹어요. 괜찮습니다. 밤에 먹는 라면 잘 안 씁니다. 원래 제일 맛있는 음식이죠, 밤에. 모르셨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사연을 쓰고 나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동생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이 없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원래 좀 오빠가 짓궂긴 해도 동생을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지금 보니까 우리 동생분하고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이요? 네,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예, 우리 순영 학생,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순영입니다. 아, 네, 동생분 목소리가 굉장히 옷구슬 같네요. 동생이 굉장히 이쁘네요. 혹시 그 동생분 지금 오빠가 이렇게 동생의 고민을 대신 보내주셨는데, 오빠가 평상시에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는 편인가요? 아, 근데 원래 친오빠들은 이렇게 막 드라마처럼 자상하지가 않아요. 막 뒤에서 때리고 막 놀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챙겨주세요. 네, 일단 순영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영 학생 어떤가요? 오빠가 어떠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우리 순영 자매. 어쨌든 우리 순영 자매 꿈을 꼭 잃지 마시고요. 그 꿈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영 아우씨. 아, 목소리가 아주 소름 끼치네요. 네. 자, 우리 동생분에게 힘이 되는 찬양을 한번 띄워봐 드릴까요? 네, 우리 순영 학생의 친구분들이 준비했네요. 청소년 선교회가 준비한 예수 십자가의 흘림표로서 찬양과 워십을 같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힘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